차륜에다가 네. 완전 무사고에다가 네. 하드탑까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특히 뭐 펜션을 경영한다든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사고 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 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 모터스 실장 함연하입니다. 우리들 모터스에서는요, 매일매일 좋은 차를 한 대씩 올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다목적으로 쓰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외부 활동이 많으신 분들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턴 스포츠 2.2 디젤 4륜 어드벤처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8년 5월식입니다. 키로수는 89,000km였고요. 경유 차량에 개인이 타시던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 금액은요, 2,16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렉스턴 스포츠 2.2 4륜 모델입니다. 시장님, 이 차는 어떤 차량인가요? 이 차는요, 네. 그 전에 있는 코란도보다 네. 진동과 소음이 상당히 적어요. 아, 정말 조용해졌어요? 네. 그리고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차도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상당히 커졌고요. 네. 또 4륜에다가 네. 완전 무사고에다가 네. 하드탑까지 되어 있는 차입니다. 사실은 외부 활동, 특히 뭐 캠핑이나 아니면 낚시나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이제 펜션이 많잖아요. 그리고 네, 전원주택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필요하죠. 네네. 예. 제가 한번 꼼꼼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흠집 전혀 없어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타이어는 한 70% 남아있고 희한하게 바코드를 안 드셨어요. 보통 이제 문콕이라든지 흠집이 많은데 문콕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요. 네. 특히나 이런데 범퍼 있는 쪽에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기스가 나잖아요. 그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 깨끗합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한 60-70% 남아있고요. 휠 마찬가지로 바코드가 그대로 있을 만큼 너무너무 깨끗해요. 최고예요. 어떻게 야외 활동이 많으면 바코드가 보통 벗겨지거나 하는데 전혀 없어요. 선택은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짙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전면 부분입니다. 유리는 뭐 돌팀 없이 깨끗해요. 상당 깨끗해요. 네, 돌팀 네. 없고 선팅도 잘 되어 있고 본네트 그 다음에 앞에 그릴, 앞반바 뭐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시장이 어떤 느낌이세요? 저는요 네. 약간 남성미 같아요. 되게 웅장하면서 또 네. 약간 단단해 보이고 네. 예. 저는 언뜻 봐서는 포드 익스플로러처럼 약간 앞모양이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약간 비슷하네요. 네. 근데 여기만 보면 꼭 수입차 같은 느낌을 들어요. 네. 굉장히 또 수입차 같은 느낌이 또 살짝 나네요. 조수석입니다. 뭐 선팅 너무 깨끗하고 외관에 흠집 없이 아주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사이드셋도 깨끗하고 상당히 깔끔합니다. 네. 타이어 4개 다 휠 4개 다 깨끗하고 흠집 없어요. 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뒷모습입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탑을 해놓으신 거예요. 하드탑을 해놓게 되면 중고차에서도 가격이 1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따로 하시면 좀 비싸요. 네, 맞습니다. 150 정도는 들어갑니다. 예. 네. 네. 한번 볼까요? 짐을 많이 실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다가 진짜 매트 하나 깔고 네. 차박이해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공간이 꼭 방하는 것처럼 네네. 진짜 커요. 네, 캠핑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고요. 네. 그리고 야외 활동 많으신 분들, 특히 뭐 펜션을 경영한다든지 네. 아니면 조경을 하신다든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전원 생활하신 분들한테는 쌍용 자동차가 A 센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는데 네네. 이 차가 딱 적격이거든요. 맞습니다. 이 차 끌고 다니거든요. 네네. 예, 장고장이 없어요. 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에도 4륜 네. 구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타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네네. 제가 엔진 부분을 열었습니다. 경유 차량인데도 확실히 쌍용 차들이 좀 앞섰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소음이나 진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진짜 이게 연비는 어떻습니까? 9.8입니다. 네. 181 마력에 네. 40.8 토크입니다. 4륜 구동인데도 9.8이면 정말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차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AS 기간이 끝났어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엔진 미션 소모품은 3개월 5,000km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라를 탔습니다. 신라가 굉장히 넓어요. 정말 넓고요. 깨끗합니다. 담배를 안 피셔서 굉장히 깨끗하고, 보통 이제 운전석에 이제 세월의 흔적들이 많은데, 핸들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이런 버튼들, 그 다음에 손이 많이 가는 것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옵션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보시면은 경사로 저속 감지 장치 되어 있고요, 음성 인식과 열선 핸들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어요. 스마트 버튼 되어 있고요. 다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되어 있습니다. 공조 시스템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유리창문 열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는 거. 자, 수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굉장히 깨끗하고 큽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2채널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되어 있습니다. 넓고 깨끗합니다. 시장 뒤에도 어떤가요? 담배를 전혀 안 핀 차예요. 네, 그리고 공간이 네. 진짜 깨끗해요. 아, 예, 차를 보시러 오시면 우선 네. 실내부터 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더럽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사이사이 보면 네. 미세한 스크러치가 전혀 없습니다. 아, 상당히 깨끗해요. 네. 도어 라인도 네. 스크러치가 전혀 없고 되게 매끈하고요. 손풍구 라인도 네. 심플하면서도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네. 롤링 형식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시트 자체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공간이 네. 적지가 않아 상당히 넓고 고요. 네. 머리 있는 공간은 정말 충분해요. 아, 정말 머리가 네. 굉장히 높아요. 네. 진짜 높아요. 네. 그리고 왜 부모님들께서 네. 이 차를 많이 선호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면요 맞습니다. 사람들 막 태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짐도 막 실어야 되고 네, 막 일이 있다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이 차가 네. 꼭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런 용도도 많이 쓰긴 하지만 네. 놀러 갔을 때 캠핑 갔을 때 네. 짐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용도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네.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보셨는데 실장님, 네. 이 차의 장점은 뭔가요? 이 차의 큰 장점은요 네. 다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SUV로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화물차로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일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일하기도 좋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네네. 그리고 이 차는요 네. 파트타임 4륜이라는 거. 맞습니다. 4륜 구동. 네. 지금 겨울에는 4륜 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름 때는 이제 2륜도 해도 됩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 예,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자동차세가 상당히 저렴. 1년에 28,000원 네, 환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세금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은요 할부는 3.5%에 60개월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